네, 지난 원정 1차전에서 저희가 개막전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게 저희들의 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예, 앞으로 또 이 중요한 경기도 있고 지금 선수들 준비 과정도 상당히 또 다시 저도 마찬가지로 그 어느 때보다 또 착실하게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봐서는 안 될 팀이고 또 K2에서 나름 또 경쟁력을 보여준 팀이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적절한 긴장과 압박 속에서 선수들이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상당히 중요한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희가 강원 가가지고 좀 안 좋게 결과가 났는데 저희 홈에서 이제 하는 만큼 좀 저희 플레이 하면서 좀 좋은 결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Estamos preparados para a gente jogar dentro de casa, como a gente conhece já nosso estádio, nosso campo. A gente está focado para a gente botar em prática o que o treinador passou para a gente, está concentrado e o jogo que a gente perdeu fica para trás e vamos pensar no próximo jogo, que é uma equipe que subiu, mas nosso pensamento é sempre focado no melhor da nossa equipe para a gente poder entrar em campo e sair com a vitória. 캠프 때부터 이 개막 일일의 일정을 맞췄고 ACL의 플레이오프 그리고 1차전 그런 좋은 그런 흐름을 탔었고 그 이후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 이 상황이 오는 바람에 약간 리듬이 좀 깨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선수들의 컨디션이 유지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고 더구나 또 제가 또 이 부상으로 디스크 수술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좀 한동안 이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. 되게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고 선수들에게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 자기만의 그런 감각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빨리 이걸 잊고 이제 개막 1차전 했고 2차전부터는 정말 지금 또 정상적인 모습을 또 되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급선무지 않나 싶습니다. 몇 달 동안의 그 공백 기간이 저도 선수들도 당당히 예년에 비해서 컨디션 사이클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현재까지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또 저희 선수고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지금 뭐 경기 출전 뭐 이런 여부를 따질 것이고 본인이 좀 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언제든지 경기에 투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작년에 K2에서 우승했던 좋은 팀이고 그리고 이제 수비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견고하고 짧이가 있어가지고 미드필드에서도 많이 뛰고 저희가 이제 감독님이 이제 준비하신 전술을 가지고 이번 주에 하다 보면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지 않나 싶고 상대가 많이 뛴다고 해서 저희도 한 발 더 뛰면 저희가 충분히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무래도 전북의 그런 이기는 방법, 울산의 그런 정말 이런 화려한 스쿼드에 의한 그런 올해는 경기 운영, 아무래도 올해도 이런 전북, 울산 2파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상당히 또 각 팀들이 준비를 상당히 좀 잘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주말 경기에서는 우리가 많은 선수 변화도 있을 것이고 정말 경기에 출전을 배고픈 친구들이 나와서 또 정말 승패에 상관없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또 보여주기를 저는 또 원하고 있고 수비 시에는 또 뭐 수비도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본인들이 공격 마인드를 좀 가지고 하기를 원하고 골도 좀 많이 좀 나는 경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낯설었고요. 근데 되게 좀 우리가 이게 진짜 리그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약간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. 코로나가 빨리 좀 다 사라져서 많은 팬들 앞에서 우리 선수들이 전체 선수들이 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하게 되죠. 원정 경기였지만 무관중 경기가 좀 어색하긴 했는데 제가 다른 팀에 있었을 때도 이제 서울 원정을 오다 보면 관중도 많고 서포터즈도 워낙 열정적이어가지고 좀 분위기 압도되는 게 있었는데 무관중 경기를 하다 보면 좀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뭐 늘 해왔던 경기장이고 아무래도 뭐 잔디 상태나 뭐 운동장의 분위기 이런 거를 잘 알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A diferença é que mais coisas que o treinador passou para mim, para eu fazer. E a diferença também do que a responsabilidade é mais. Né? E também a gente aprende mais também, através do trabalho do treinador. Que ele pede muito para fazer e a gente tem que estar focado, tá escutando bem ele, para a gente poder
fazer durante os jogos e ganhar as partidas. A diferença é essa aqui, que eu vejo, que tem mais experiência, mais maturidade. 생각보다 왔을 때 이제 선배들이나 동료들이나 이렇게 잘 살갑게 챙겨주셨고 훈련할 때만큼은 집중력도 정말 감독님이 뭘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뛰어나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에 같이 하다 보니까 훈련하는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포항전 끝나고 이제 또 한동안 또 이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저를 갖다가 되게 또 재밌게 해줬던 친구고 포지션 변경을 통해서 본인의 그런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이런 정말 팀에 또 상당히 큰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 예. 성무상주 합격을 하게 됐는데 가서도 좋은 모습을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. 상당히 좀 아쉬운 건 사실인데 지금 이 시점에 좀 그런 스피디하고 활동량이 많은 친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착잡할 뿐이죠. 제 머릿속에는 이제 많은 생각들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정말 팀의 그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베테랑급 선수들이 잘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에 못지않게 또 지금 상당히 젊고 가능성 있는 친구들이 작년 올해 저를 상당히 좀 이런 희망적인 고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그런 자원들이 좀 그 어느 때보다 많지 않나 싶습니다. 정말 본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성패 상관없이 기회를 과감하게 주고 싶고 본인들이 그런 기회를 제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찬이가 그래도 이 젊은 나이에 못지않게 100경기 이상을 또 소화를 한 친구고 물론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그런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이번 경기에 투입시킬 생각입니다. 여름이 지금 너무 빨리 다가오는 것 같고 예, 지금 우리가 경기 수가 지금 줄어들었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지난해보다 더 나은 모습, 더 발전된 모습 사실 작년보다 더 선수 개개인의 이런 특징들이 좀 다양한 조합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고 절대 우리 선수들이 한 경기 잘못했다고 해서 기죽어서도 안 되고 빨리 우리의 본 모습을 찾는 게 급선무고 우리의 본 모습을 찾게 된다면은 지난해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생중계로 중계되는 이런 좋은 기회 예. 정말 아마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선수들에게 올까 싶습니다. 예. 이런 기회를 정말 놓치지 말고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K리그의 또 이런 좋은 모습들, 위상들을 자신 있게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밖에 없습니다. 예.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주목을 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경기를 하다 보면은 좀 경직되고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것들만 생각하고 경기를 하다 보면은 좋은 반응도 있을 거고 개개인적으로도 좋은 플레이가 나올 거고 팀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이번 주에 준비한 것만 하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. 예, eu acho que é muito importante para o futebol coreano sendo visto por vários países. É uma visibilidade muito importante para o país da Coreia. Está sendo visto por um monte de países. O nosso foco não é estar visto por outro país. Nosso foco é trabalhar, botar em prática o que o treinador está ensinando para a gente, pedindo para a gente. E para chegar nos jogos a gente poder fazer uma boa partida e ter a vitória. E o pensamento do jogo, começando pelo treinador, é ser campeão. E nós jogadores também focados nisso. Tem pouca partida, mas nosso foco é conquistar os nossos objetivos e ser campeão.